볼게요. 천연 성분이 더 좋나요? 아, 너무 궁금해요 이거. 궁금해요 이거. 우리가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천연으로 우리가 비타민제 들어있기 원하는 만큼의 양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비타민 C 알약 1000mg 하나에 무슨 뭐 레몬으로 치면 몇십 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천연물에서 추출해가지고 비타민을 거기 집어넣을 정도로 많이 안 들어있다는 거죠. 천연물에서 유래한 비타민은 조금 넣고 뭐 1-2%만 넣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대량 생산한 걸로 채워넣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나치게 마케팅에 휘둘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거는 비타민C 알약입니다. 네. 요거 알약 같은 경우에 합성 비타민C가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이 한 알에 100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흔히들 많이 드시는 맞아요. 거죠. 네네네. 네. 자, 요걸 이제 쉽게 녹이기 위해서 지금 가루를 좀 준비를 냈어요.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자, 지금. 와! 와, 대박! 어머!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자, 지금. 와! 와, 대박! 어머! 네. 아, 단번에. 네, 워낙 고함량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농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성 비타민 C인 이 고농도의 비타민 C가 바로 이제 이 바로 항산화력을 발휘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아유, 이거 효과적이네요. 네, 예예예. 예, 예. 천연 비타민 C인 레몬을 가지고 한번 네, 실험해 보겠습니다. 네. 이 레몬 같은 경우에 이거 하나면 약 한 100mg 정도 비타민 C가 들어 있거든요. 아, 이게 네. 100mg예요? 전체 안에 요거는 100mg인데 요건 100mg예요. 네. 네, 그 비타민 C 가루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떤가요? 네, 지금 반응이 없죠, 그죠? 네,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레몬즙이 약간 네, 100ml의 네. 개념 중 네. 하나가. 네, 네, 네. 지금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네. 변화가 없잖아요. 네? 소식이 네. 없어요. 자, 여전히 아직도 안 변해, 아직도. 자, 레몬 한 개. 이제.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레몬 한 개의 효과도 네. 항산화력이 있다. 아, 그럼요. 당연히 항산화력이 있는데 농도가 적게 들어있다는 아하. 것이죠. 피로를 풀어주는 천연당이라든지 섬유소라든지 미네랄 성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레몬을 드실 수 있으면 레몬을 드시는 게 더 좋겠지만 아하. 바쁜 현대생활에 이 레몬 즙 짜서 언제 먹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합성 비타민 C를 사용을 해도 좋다라는 거죠. 있어요. 음료 네. 다들 많이 드시잖아요. 220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알약보다는 농도가 더 적은 거죠. 네네. 네. 소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넣고 한번 자, 저어볼게요. 네. 근데 아직은 좀 안 변했죠. 변화가 없네요. 저기 농도의 차이니까. 농도의 차이니까. 네. 약간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와! 네. 그래서 레몬즙보다는 좀 더 빨리 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또 찬 생수의 요 발포 비타민 요것도 네네네. 많이 이제 많이 넣어서 쓰죠. 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요것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죠? 네, 네, 발포 비타민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뽀글뽀글 녹고 있는데 바로 네, 네, 네. 여기도 이제 농도가 높은 상태로 비타민 C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색상이 바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네. 이 비타민 C의 항산화력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네. 네.